연봉을 조정해준다는 메일이나 더 좋은 기업에서 이직 제안 메일이 오면 신이 나겠지만 이거를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됩니다. 바로 북한 해커가 보낸 메일일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의원실 비서나 경찰청의 수사관 그리고 카카오까지 사칭한 피싱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북한 해커의 타깃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 정부나 금융기관도 이 해커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주요 기관은 모두 북한 해커의 타깃이 된다라는 거죠. FBI에서는 이미 몇 년 전에 이 북한 해커인 박진혁, 김일, 전창혁 뭐 이 세 명을요 공개 수배를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 공개된 사진도 단 하나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듣똥라 월드에서는 이 북한 해커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해킹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블록체인 업체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 북한 해커들이 작년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무려 2조 원입니다. 이건 재작년에 훔친 금액보다도 4배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근데 사실 2조 원이라고 하면은 평생 사실 만져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큰 돈이라서 감이 안 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뭐 세종시나 경주시 같은 지방도시의 1년 예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게다가 이 작년 탈취당한 전 세계의 모든 가상화폐의 절반 정도가 북한 해커가 훔친 거예요. FBI도요, 북한 해킹 그룹이 1억 달러가 넘는 가상화폐를 해킹한 정황이 발견됐다라고 성명서를 내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또 노르웨이의 수사당국도 북한 해커들이 훔친 76억 정도를 회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 해커들의 범죄. 그런데 개개인이 하는 건 아니고요. 뭐 라자누스라던가 김숙희, TA444 같은 해킹 그룹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그래서 라자누스를 포함해서 뭐 미림대학, 아까 이야기했던 박진혁 뭐 이런 해킹 관련된 단체나 개개인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근데 해킹 그룹들의 이름이 다 다르긴 한데요. 사실상은 이 북한 정찰총국 밑에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뿌리가 다 같습니다. 이 북한 해커들의 실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국가에서 움직이는 걸까요? 네, 이런 북한 해킹 그룹들의 실력은 사실상 우리나라보다는 뛰어나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국가들의 이 사이버 공격력 순위를 매겨보면요. 미국, 중국, 러시아가 뭐 탑3고요. 그 뒤를 이어서 북한이나 이스라엘이 뭐 4, 5위를 다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뭐 사이버 공격력은 전 세계에서 뭐 탑5 안에는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인도의 소프트웨어 업체가 열고 있는 이 프로그래밍 대회인 코드셰프라는 게 있는데요. 이 대회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은 북한의 학생들입니다. 무려 7회 연속으로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는데요. 작년 11월에 열렸던 이 대회의 랭킹을 보면요. 인도 학생들 사이에서 북한 학생들이 1위를 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회는 외국에 굳이 안 나가도 되고 온라인으로만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북한 국적 이용자들을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뭐 카이스트랑 비슷한 북한의 리과대학에 다닌 학생도 보이고요. 김일성 대학에 다닌다라는 학생의 프로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북한 사람들은 프로그래밍을 잘하고 또 해킹을 잘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는 게 뭐 사실상 성공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의사보다도 해커가 더 좋은 직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 해커 영재 교육을 받아서 해커가 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럼 북한에서는 이런 해커가 되려면 또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랑 다른 건요. 북한에서는 이 해커가 되기 위해서 북한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찰총국에서 누구를 해커로 키울지 고르고요. 또 길러낸다는 거죠. 북한 해커들이 어떻게 육성되는지는 이 사이버 안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임종인 고려대 교수님께 자세하게 여쭤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북한이나 이런 데는 의사들 대우가 별거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뭐 자기 아버지 김정일 뒤를 이어서 핵과 사이버는 나의 양대보검이다. 이렇게 공언하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이버 쪽은 이게 이제 진짜 영재들이 필요한 데니까 중학교 때부터 수학 잘하는 영재들을 갖다가 한 300명을 갖다가 뽑아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아, 네. 예, 국가에서 일종의 육성하는 거죠. 뭐 사이버는 사실은
굉장히 북한 내에서 작전을 하기는 어렵고, 왜냐면 북한의 IT 환경이 별로 안 좋거든요. 네. 예, 인터넷 뭐 여러 가지 그 훼손도 얼마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라든지 곳곳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각종 민간인 회사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라든지 아니면 외교관이라든지 각종 신분위장을 해가지고 네. 외국에서 해커로 활동하면서 당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해킹을 하는데 당에서 어디를 공격해서 목표를 딱 설정했을 때 실행을 못하면 이제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큰뭐 자비판 내지는 숙청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네. 진짜 헝그리 정신때라고 능력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결과를 발휘해요. 성과를 발휘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정신력이 뛰어난 게 북한 해커들의 또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해킹은 이 북한의 과업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선발된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림대학, 여기는 뭐 지휘 자동화 대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이 대학을 제재 대상에 올렸는데 이 대학이 해커 육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선발되고 키워진 해커들은 해외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요. 이 북한에 남아있는 해커의 가족들에게는 평양에 있는 정말 제일 좋은 고급 주거단지에서 살게 해주는 혜택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한 해커들은 이 IT 기업에 취업을 해서 정말 평범하게 지내고 밤에는 해커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뭐 구인구직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흔히 잘 아는 곳으로는 링크드인을 들수 있을 텐데 이런 곳에서도 북한 해커들이 뭐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라고 속이고 뭐 프로그래머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국내 일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커들이 번 돈은 북한 당국으로 사실상 가는 건데요. 유엔이 발간한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보면요. 북한 프로그래머가 중국의 한 보이스피싱 기업에게 이 보이스피싱 어플을 만들어서 시연해 보이고 또 실제로 판매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직접 관리하는 해커 부대원, 그러니까 정찰총국 밑에 있는 사이버 전사원만 전 세계에 최소 적어도 7,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해커들이 번 돈을 정말 당국에 다 헌납을 오롯이 다 하는 걸까요? 네, 완전 오롯이 아니고요. 최근에 그 일본의 상케이 신문에서 보도를 한걸 보면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의 한10% 정도는 이 해커들이 직접 갖고 나머지 90% 정도를 이 북한에 모두 헌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좀 개인적인 우려로는 가족들을 보살펴준다 했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게 양날의 검처럼 약간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로 갔던 해커들이 뭐 다른 곳으로 탈출을 해버린다거나 다른 직업을 갖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가족들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왜 해킹에 힘을 주는 걸까요? 사실 북한이 요즘 들어서만 이러는 건 아니고요. 그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했듯이 예전부터 북한은 사이버전에 투자를 해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과거랑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바로 그 목적입니다. 옛날에는 이 해킹을 해서 뭐 다른 나라의 기밀을 몰래 빼온다거나 아니면은 첨단 기술을 뭐 탈취한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사회 분위기를 막 교란시키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디도스 공격이라고 해서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는 좀비 PC를 만들어버리는 공격인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해킹의 목적이 그냥 돈이 된 겁니다. 북한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금융기관이나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하고 피싱 메일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정말 오랫동안 이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봉쇄를 해왔고 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사실상 외화를 오랫동안 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줄이 말라버렸다는 건데요. 북한이 제재를 받은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기존에는 뭐 마약 밀매나 뭐 슈퍼노트라고 불리는 위조화폐로 돈벌이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이 국경이 봉쇄가 되면서 이런 활동들이 많이 위축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이 해킹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는 또 북한의 식량난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가 뭐 파악하기로도 일부 북한 지역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까지도 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는요, 북한이 이 사이버 해킹으로 미사일 만드는 돈의 3분의 1 정도를 벌고 있는 걸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분석을 보면요, 이 북한이 한번 해킹을 해서 미사일을 31번 쏠수 있는 돈을 마련한다고도 합니다. 해커들이 사실상 북한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존재인 거죠.
해킹 피해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것도 문제인데, 이 돈이 미사일 개발 등에 투입이 되면은 우리나라 안보에도 위협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국방부에서는 매년 발간하는 국방백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작년에 국방백서를 좀 뜯어보면 사이버라는 단어가 2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 군사적인 안보뿐만이 아니라 이 사이버상의 안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정말 북한의 사이버 공격력은 수준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버 안보 분야도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커들은 또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듣똥라 월드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똥라가 습관이 됩니다.